이제 커리큘럼인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했으면 바로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컴퓨터일반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7월 말부터. 그래서 얘가 이제는 뭐 7, 8인데 어떻거나 저 수업은 이해 위주로 해요. 이해 암기어라고는 잘안 해요. 여러분들 합격수이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암기는 여러분 암기공식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데 꼭 암기될 것들은. 근데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뭐 선생님들 보면은 이게 PPT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는 뭐 키워드만 들어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키워드를 갖고 PPT를 가지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최초 문장으로 공부를 하든 그거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미지화하는 게 중요해요. 텍스트가 아니라 전체를 이미지화하는 거. 아, 이 페이지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 페이지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거 이미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그게 되면은 여러분 혼자 공부도 돼요. 아, 물론 이제 읽어봤을 때그 내용을 모르니까 혼자 공부는 어렵겠지만 공부하는 방법에서 그 교육학자들이 말할 때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미지화해서 공부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텍스트가 아니라. 예. 왜? 텍스트를 어차피 까먹잖아요. 그럼 반복을 하면 돼. 암기할 때까지. 예. 그리고 꼭 암기할 거는 또 까먹는 거는 그때는 암기 공식. 예. 그건 제가 암기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한테는 또 전달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는 요 이게 뭐 이게 한 400페이지 되거든요. 400페이지 되는데 여기는 뭐 100페이지도 안 되죠. 100페이지 좀 넘죠. 핵심 요약이. 그래서 그냥 100페이지 좀 넘는 한 3분의 1을 줄였어. 3분의 1 정도로. 예. 줄인 게 달달 노트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주고 요약한 챕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드려요. 자, 지금 컴퓨터반이 이제 올해부터 13문제 나왔잖아요. 여기에 10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베이직 문제. 그렇게 쉽게 나왔어요. 그세 문제는 그냥 틀려버리면 돼요. 응, 다 있어요, 여기에. 베이직 문제. 응. 그래서 이제 베이직 문제도, 우리가 문제는요, 두 개가 있어요. 뭐, 정의를 물어보는 거 하고, 정의. 대부분 다 이번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료. 이게 끝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정보 부분 문제가 이제 두 문제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걔는 이걸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특징을 물어보고.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난이도 봤을 때. 다 정의. 이번에 무슨 뭐 시그널 시스템, 뭐 다중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일괄출 나왔잖아요. 뭐 블랙박스 시스템, 이런 거 나왔잖아요. 다 정의란 말이에요. 또 종류도 나왔었죠. 예.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 이거 정의 알면 암기가 되게 쉬워. 특징을 물어보는 거, 이거 세 개는 말장난. 좋은 말로 보면은 암기도 돼야 되는 거고, 이 모내력까지 있어야 돼요. 이세 문제는. 예, 이세 문제. 이세 문제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러면은 이걸 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까? 제가 제 강의를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데, 두 강의는 피해야 돼. 뭐, 내가 다 가르쳤다. 아, 이거 내가 뭐 특강시에나 이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하면은 뭘,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할 수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다 나왔다. 에이, 이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돼.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핵심 요약하고 그 다음에 달달로 되죠. 그 해당된 챕터별로 또 똑같이 문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챕터별로 또 이제 문제만 풀어드리죠. 기출 문제. 얘는 중상이에요. 중상. 얘는 이제는 뭐 중하. 예, 네, 중하. 중하 수준 문제. 네, 여기서 풀어드리고, 이제 중상 문제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죠. 물론 여기 적중 청재도 중상이긴 한데요. 여기 겹치는 문제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 시험 보기 보니까, 그 친구 진짜 컴퓨터를 하나 틀렸던데, 이거까지 풀었더라고. 이거까지 섭렵을 했으면은, 그렇죠. 하나 틀릴만 하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차피 커리큘럼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몇 가지 따라오면, 여러분들에게 들 수밖에 없어요. 예, 문제가 중문제보다는 상이 많긴 하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은 얘들만 계속 반복해서 풀어도 돼요. 그 친구 잘 썼더만 반복해 풀다가 시간 짧게 공부하려면 반복해 풀다가 모르는 걸 거꾸로 이제는 이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있으니까. 왜? 순서가 똑같잖아요, 얘들 다.
이 이론서 순서 다 똑같거든요. 그 챕터 번호가 다 써놨단 말이야. 그럼 해당된 챕터 번호 가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하는 방법은 정석대로라면은 이렇게 커리큘럼 가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내면 여기는 이 두 문제만 열심히 드렸다 풀어도 어차피 다 나오니까, 그 세 문제 빼고는. 아, 물론 여기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도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딱 한 번씩 나온 건데. 근데 그걸 뭐 기억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기억을 못하면은 뭐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제끼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만큼 이제 기출문제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는 내년에 뭐 적중 천재. 마지막에 이제 동요모의사. 우리가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단원별로 다 똑같아, 순서가. 예. 근데 문제가 뭐 1번은 컴퓨터 구조, 2번은 운영체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1번은 뭐 정보보호론 나오고, 뭐 2번은 뭐 엑셀 문제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뭐 뒤죽박죽이죠. 그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제는 여기도 중상이에요. 하나 없어요. 예, 중상 문제를 여기서 이제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풀어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을 한 번 했죠. 여기 두 번 했죠. 세 번 했죠. 네 번 했죠. 다섯 번, 여섯 번 했죠. 여섯 번을 반복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일반에서 뭐 좋아. 두 개 다 틀렸다 치고, 뭐, 80점, 85점 안 나올까요? 예? 좋아. 실수 한 문제 틀 수 있죠. 그, 아까 제가 이제 커트라인을 70점 얘기했었어요. 70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 커리만 따라와도. 그런 거니까, 이게 쉽지 않아, 여러분들. 이게 이제 6개월짜리 커리인데, 6개월, 이제 8개월 정도 될 텐데, 8개월짜리 이제 커리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오시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반이 어렵다라고 해요.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새로운 것을 깨우치면서, 왜 이렇게 재밌지? 즐겁지라는 뇌를 이렇게 좀 약간, 세뇌를 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